이번 영상에서는 부족해 보이는 눈썹을 브러쉬를 이용해 그려주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아이브로 브러쉬는 영상 설명글의 링크 주소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사진에서 부족한 눈썹을 브러쉬 툴을 이용해 그려주겠습니다. 먼저 눈썹의 색상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커브즈 옵션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 색상을 진하게 변경해 줍니다. 커브즈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을 블랙 색상으로 채워줍니다. 눈썹의 색상을 설정해 줬으니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색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브러쉬를 찾아 클릭해 줍니다. 다운받아 설치한 아이래시즈 브러쉬를 확인하고 적절한 브러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키보드의 중괄호 단축키를 통해 브러쉬의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고 좌우측 방향키를 이용해 브러쉬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눈썹의 굵기는 마우스를 두 번 또는 세 번을 연속 클릭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크기와 방향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인물 사진의 눈썹 부분을 브러쉬를 이용해 찍어줍니다. 눈썹을 다 그려줬다면 이제 그려준 눈썹을 자연스럽게 보정해 보겠습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살짝만 적용해 줍니다. 자연스러운 보정을 위해 그려준 눈썹에 그림자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커브즈 옵션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 색상을 진하게 변경해 줍니다. 커브즈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을 블랙 색상으로 채워줍니다. 브러쉬 선택 패널에서 원형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 옵션 패널에서 플로우 값을 5%로 설정해 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색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눈썹의 그림자를 칠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 사진에서 부족한 눈썹을 채워주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확인하시면 쉽게 연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펜 압력을 인식하는 타블렛을 이용한다면 일반적인 브러쉬를 이용해 눈썹을 쉽게 그려줄 수 있지만 일반 마우스를 사용해 눈썹을 그려주실 때는 아이브로 브러쉬를 활용해 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아이브로 브러쉬는 영상 설명글에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